안녕하세요.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 낮에 세 가지 패턴을 해서 물고기 뿌리 내린 제라늄을 가지고 영양제를 주는 제라늄, 물고기 제라늄, 그다음에 공생관계, 구피와 제라늄의 공생관계,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물만 주는 그 제라늄, 그래서 수경재배가 가능할까? 그리고 공생관계에서 서로 잘 살아날 수 있을까? 수초가 아닌 제라늄이 물꽂이를 해서 그렇게 좀잘 자랄 수 있을까? 제가 그 실험을 해서 제가 이제 올렸었어요. 그러면서 중간에, 제가 어항 속에서, 느끼지 못한 두달 정도 된 새끼들이, 여기 이제 제가 제라늄을 넣었을 때 약간 순문으로 떠오르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제가 좀 감지는 했었거든요. 촬영하면서. 그래서, 좀 멘트도 그런 멘트가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한 3, 40분 정도 지나니까요. 얘네들이 잘못됐어요. 그래서, 이제 다시 그 아이들은 이제, 처리를 하고 제가 다시 이제 또 새끼, 그두달된 새끼를 또두 마리를 또 제가 넣었어요. 그랬는데 걔들 역시 20분, 한 마리는 20분 정도도 채안 돼서, 그리고 나머지는 뭐한 3, 40분 그 정도 돼서 또 일이 났어요. 결국은 이제 살아남지 못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그렇게 죽은 아이들은 제가 영상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구피는 사실은 우리 손주들이 아침마다 밥을 저랑 같이 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, 새끼 날 때도 지켜보고 막 계속 그랬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, 우리 손주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제가 넣어서 실험을 하면서 그 잘못된 게 너무 사실은 마음이 좀참 그래요. 키우다가 이제 어떤, 뭐, 그 수주, 그, 그 어항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덜 했는데,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하고자 해서 넣었던 그 구피들이어서 정말 너무 좀 마음이 조금 그래요. 그래서 차마 이제 제가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관계를 어떤 성분이 있어서 구피에게 구피가 이제 죽게 됐는지, 이런 과정을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, 아니면 이걸 보신 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성분에서 의해서 그렇다라는 걸 밝혀 주실 분이 계시면,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 생각이 들어서 했는 건데,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, 제라늄의 어떤 성분이 구피에게 영향을 줘서 구피가 그렇게 됐는지,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드린, 잘못되면, 이제 그 제라늄 영양제인 알갱이를 제가 하나를 넣어서, 그 패턴, 이제 세 가지 실험 패턴 중에서 한 가지는 없어졌고,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남은 거죠. 알갱이를 줘서, 영양제를 줘서 한 달에 한 번씩 물 가리라 해주면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, 수경재배가 가능한지,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물만 주고 물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갈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랄 수 있는지, 그거를 저희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요. 이두 가지 패턴만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서 언제까지 자랄 수 있는지, 아니면 어떤 성장의 한계가 있는지,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지켜보고자 해요. 여러분, 제가 오늘 이제 급하게 또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조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사실은 조금 마음도 그래요.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좋은 주말 편안하시길 바라고요. 또 다음 영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